월요일 이 시간은 정말 달달함이 필요합니다. 주말 좀 쉬고 왔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5거래 연속 우리가 투자할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월요일 포인트 이분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시청자님도 다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좀더 달달한 포인트들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열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 주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5장 달달한 포인트는 계속되는 숨고르기입니다. 계속 시장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곤 있지만 매크로 측면에서는 오늘 밤만 해도 뭐 연준 의장부터 이사 부의장 막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숨고르기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위원님,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요? 네, 금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을 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기에 가장 신뢰를 잃은 경제 지표가 바로 경기 선행 지수죠. 지난 2년간 전월 대비로 단한 번만의 상승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제조업 지표 중심으로 추출되는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채권 금리 상승을 부추겼고요. 또 채권 금리가 상승하자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되는 뉴욕 증시 혼조세, 국내 증시 또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7거래일 만에 양봉을 켜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갭상승 시작 후에 시가 물가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HLB가 2연속 하한가에 진입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음봉 흐름이 진행 중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해운 관련주인 HMM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 엔켄과 또 알테오젠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HLB 그룹들의 하락을 방어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또 구리 가격 급등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네, 대장인 대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창이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그 뒤를 따라서 서원, 이부산업, 뭐 LS 그룹주들이죠. LS 마린솔루션,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AMD와 교육용 로봇 협업 소식이 전해진 종목이죠. 로보로보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유일 로보틱스가 그 뒤를 따라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관련주인 삼양식품이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외 종합상사로 물류 관련주이자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LX 인터내셔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금 관련주인 엘컴텍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오랜만에 MP가 바닥 꺼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클라우드 관련주인 더존 비즈원까지 보실 수가 있지만, 금일 전력 설비 관련주 테마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TSMC가 AI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실적의 경우 굿이 아니라 그레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지난 1년간 거의 200% 가까이 급등한 엔비디아가 적당히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아마 이번 서닝 시즌에서 다른 빅테크들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오로지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시장 반응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죠. 불확실성에 베팅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주기 전까지 단기 수익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차분히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포인트 잘 들어보면서 저희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조해 주셨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현재 시간으로 22일 발표가 되니까요.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 반영되는 이슈라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서 시장 분위기 읽어주시면서 위원님께서 전력 설비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전부터 이 포인트로 해서 저희 종목 주셔서 오늘 목표 달성한 종목도 있고 계속 잘 달려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점검을 받아볼 종목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목표 주가가 6,000원이었는데 오늘 뚫어낸 구간이고요. 장중에는 7,000원 선 위에까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자회사까지 모멘텀 타고 가면 변압기 강력한 이 키워드 갖고 있는데 더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전기의 여왕이다, 뭐 피카춘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전력 설비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2구 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 전력 설비 테마 오늘 굉장히 강한 시장의 주도 테마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변압기 수출 폭증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또 자회사 TCT가 초과 변압기와 발전기용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전력 설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계속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미리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7,140원 고점을 찍어내는 모습입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건 최근 시장엔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저항권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또 금일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 또 바이오 스마트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군요. 위원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위원님의 별명이랄까, 이 애칭이 피카츄 누나, 전력의 여왕인 걸 제가 깜빡하고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전력이란 키워드 안고 있는 또 다른 종목 리뷰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드트로닉스 최고가 기준으로 18%대 수익 지금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긴 했는데 3거래일간 어떻게 할지, 19,000원까지 계속 전략 구사하면 될지 이어서 전략 들려주시죠. 네, 금일 뭐 시장의 흐름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 또 시지트로닉스 같은 경우 그만큼 단기간에 상승을 한 만큼 단기 과열에 진입을 했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라 관련 전력 반도체 국내 유일 지라 관련 전력 반도체의 소자가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이죠. 자, 시지트로닉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또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자, 오늘이 단기 과열 첫날입니다. 또 수요일까지 단기 과열을 진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 단기 과열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안에서 굳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는 홀딩하시고 단기 과열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단기 과열이 해제되는 날, 해제된다라면 다시 한번 최근의 고점을 찍어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나머지 남은 물량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 단일 매매니까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새롭게 공략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테마, 종목에 집중하셨을까요? 종목 공개 포인트 그리고 들려주시죠. 네, A텀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트렌트 특화 충전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AI 기술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단시간에 공급해야 되는 이러한 부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압기형 평판형 트랜스 제조업체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 45W 트랜스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위니와 MOU를 체결을 하면서 또 로봇 고속 충전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 부문의 또 성장성까지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시세를 제대로 분출하지 않은 종목이죠. 상한가를 터치하고 조정 구간 이후 2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 양봉을 그려내는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된 그 키워드 안에서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수요 계속해서 이 테마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에이텀의 목표가 18,000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달달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